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명의신탁과 재산세 부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83773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유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자입니다. 피고는 명의수탁자였고요. 상고를 했는데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제 원고는 이제 망인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피고에게 이제 명의신탁을 합니다. 그 네 개 필지에 대해서는 피고와 계약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제 계약 명의신탁하는 것은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되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죠. 근데 피고 이름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넘겨받고 이렇게 그 피고 이름으로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필지는 3자간 명의신탁을 체결합니다. 이 3자간 명의신탁은 망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등기 이전만 이제 망인 그 이 피고한테 넘겨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망인이 2012년 8월 9일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한 4년간 피고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제 이 네 개 필지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제 주장하면서 등기 말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네 개 필지는 패소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3자가 몰랐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을 신탁자가 취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패소하고 나머지 필지가 뭐냐면 3자간 명의신탁. 요거는 지금 애초에 그 이쪽 3자간, 그러니까 망인과 그 매도인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신탁자의 등기가 무효가 되고 신탁자의 등기를 무효화 시킨 다음에 매수인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신탁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필지는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피고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고는 나머지 필지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필지는 못 받았죠, 패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너 네 개 필지 받을 때 매수 대금은 다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 대금하고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환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2012년도 16년까지 내가 낸 재산세 요거는 공제해 주라. 내가 너 망인 거라고 지금 주장해서 냈는데 이거 공제해 줘야 된다. 근데 특히 뭐냐면 아까 그 피고가 패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돌려준 거는 나는 그러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재산세 냈으니까 이 돈은 돌려주라 라고 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냐면 이 피고가 납부한 그 4년간의 재산세, 아까 패소해가지고 돌려준 땅에 대한 4년간의 재산세는 그러면 이거는 내 땅도 아닌데 내가 냈으니까 원고 네가 돌려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약간 이상하죠?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의 재산세를 냈으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자가 명의신탁 시 신탁자는, 그러니까 넘긴 사람은 등기 없이도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소유주, 그러니까 그 세금은 실제 소유주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자가 명의신탁, 아까 말한 3자가 명의신탁은 계약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한 다음에 등기만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원 소유자, 이 명의 신탁한 사람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수탁자라는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재산세 납부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낸다고 해서 원래 주인이 재산세 부담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니네가 알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신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도 없고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네가 냈는데 너 네가 안 내 손해가 돼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부담이 됐어요? 라고 하면서
뭐 이의 신청을 했으면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너가 이의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낸 것이지 너가 뭐 손해 본게 없다라는 거죠. 이의 신청만 했으면 너는 돌려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신탁자는 이 사람은 다시 내야 돼. 결국은 부당이득 할수 없다는 겁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건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가 돼야 되는데 신탁자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너의 손해는 내서 나낸 손해가 아니라 이의 신청을 안 해가지고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탁자가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상계 추징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는 그 통상 명의 신탁에서 재산세는 신탁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2년 망인 사망 전까지는 신탁자가 계속 부담을 했었죠. 이제 사망 이후에 재산세를 신탁자가 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재산세 반환 청구를 했으면 아마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명의 신탁 약정을 부인한 겁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다퉈가지고 명의신탁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인정받아 패소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못하고 그냥 재산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하면 된 겁니다. 이 판례는 그동안 최근에 대법원이 명의신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쭉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배임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한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이 중에도 그 판례인데 그래서 나중이라도 명의신탁이 이제 바뀐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여전히 그뭐 형사나 민사에 관해서 최근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한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 재산세 신탁자가 돌려준 제3자 명의신탁 관련해서 돌려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